IPv6에 좀 살펴보셨나요? 네, 견우와 짓을 직녀 수풀 개념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요 짓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짓을은 기본적으로 견우와 직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풀은 견우 대신에 DB가 들어가 있어요. DB와 직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짓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짓을들 몇 개가 묶여서 하나의 수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짓을, 견우, 직녀, 수풀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짓을을 묶어놓은 것들이 수풀이라기보다는 짓을들이 서로 소통하는 모이는 장소가 수풀이에요. 그죠?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하면은 4번 해가지고 견우. 견우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모듈이 견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직녀는 해시를 생산하는 모듈입니다. 해시를 생성하는 모듈입니다. 둘 다 펑션이에요. 그냥. 모듈은 다른 말로 그냥 펑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펑션을 모듈로도 쓰고 펑션을 컴포넌트로도 써요. 원래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컴포넌트의 모임을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펑션입니다. 펑션이고 구체적으로는 콜백 펑션이에요. 그냥 펑션이 아니라 콜백 펑션. 이것도 콜백 펑션. 그냥 펑션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콜백 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쓸 겁니다. 그럼 직녀가 해시를 생성한다는 것은, 해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펴보셨나요? 다음 에피소드의 해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는 어떤 통상 공식이 있어요. 수학적 공식. 어떤 데이터에서 추출될 수 있는 해시는 고유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고유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해시가 도출될 가능성은 무한대분의 1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를 생산하는 모듈이니까 견우가 될 수 있는 것은, 견우는 사람도 견우 데이터를 생산하고, 자동차도, 냉장고. 냉장고도 데이터를 생산하잖아요. 지금 온도가 몇 도다. 이런 거 다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자동차 지나가는 톨게이트라든가, 법인, 기업이죠. 기업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이 다 견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생산된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추출하는 펑션이 직녀예요. 영어로 표시할 때 견우는 KNU로 표시합니다. KNU. 발음이 견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견우, KNU라는 거예요. 직녀는 JNO. 발음이 직녀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JNO라고 표시합니다. 얘는 데이터로부터, 견우가 생산한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추출한.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은 짓을 속에 견우와 있고 직녀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스마트폰을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체결할 것이고, 거래 뭐 폰뱅킹도 하고 뭐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도 주문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죠. 그죠? 이벤트가 되고 혹은 데이터가 됩니다. 그죠? 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요게 누구의 역할이냐니까 바로 견우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죠? 견우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었다.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의 데이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직녀라고 하는 펑션이죠. 직녀라는 펑션은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추출해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수풀로 보내게 됩니다. 수풀로 전송. 이게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견우 역할하게 될 거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추출하는 모듈. 이게 직녀가 될 거고, 이 직녀가 수풀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속에 뭐가 있나요? 스마트폰 속에는 견우 역할을 하는 펑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시를 추출하는 직녀 역할을 하는 펑션도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게 요 짓을 개념입니다. 견우와 직녀 같이 있는 거예요. 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수풀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짓을들이 생산한 데이터, 그리고 짓을이 생산한 데이터에서 추출한 해시, 그 해시를 전달받아서
해시를 전달받아서 그 해시들로부터 또 다른 해시를 뽑아내요. 그죠? 해시의 해시를 뽑아내는 것이 수풀의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 수풀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건 역시도 해시로부터 해시를 뽑아내는 것도 직류라는 역할이고, 그렇게 뽑아낸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거나 혹은 또 다른 수풀, 상위 수풀이죠. 우리가 위에서 봤던, 위에서 본 게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요 수풀은 자기가 뽑아낸 데이터를 다시 상위 수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 수풀은 다시 그 상위 수풀로 전달하게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수풀이 제주도다. 여기는 서울이다. 서울과 제주도를 합쳐서 우리나라 수풀, 우리나라 수풀과 일본 수풀 등등을 합쳐서 세계 수풀, 그 한 수풀은 글로벌 수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와 그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생산하는 주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공간의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